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여기 지금 경남 고성군 동해면 예, 한옥 펜션에 오늘 예, 저희 하룻밤 머무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한옥을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예, 옛날 시골 한옥집을 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멋지게 예, 지금 펜션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인 아주머니께서 정원 관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진짜 정원에 풀한 폭이 안 보이고 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류별로 다 했는데 제가 뭐 함박꽃 이런 거 이름 알겠는데 이름 모를 꽃들이 엄청 많이 있네요. 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예, 물펌프 옛날에 예, 우물물 펄때 예, 이렇게 펌핑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건데 이것도 엄청난 오래된 물건이죠. 여기에 지금 수도를 달아가지고 예, 물이 지금 돌 항아리로 졸졸졸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별채는 예, 부엌 하나, 방두개 이렇게 돼 있고, 집은 옛날 집을 주인 아주머니께서 예, 매수를 하셔가지고 다시 기와를 지금 보시면은 기와가 전부 새 기와거든요. 예, 기와를 다 교체하고 집을 수리를 했답니다. 근데 기본 뼈대는 그 100년 된 한옥 고택 예, 그대로고, 수리 리모델링은 최소화를 해서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여기가 그 본체인데, 예,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거 사시는 예, 본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와를 전부 새 것으로 다 교체해가지고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저 옆에, 예, 지금 그거죠. 창고죠. 창고. 창고도 마찬가지로 옛날 건물 그대로 있는데 아마 이 집은 제 생각에는 옛날에 이 고성의 이제 대감님 집입니다. 대감님 집. 규모가 상당히 넓고 대략 평수가 집터가 한 2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여기가 우리가 오늘 머무를 별채입니다. 예, 안채 바로 옆에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마당이 있고 예, 안채가 예,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별채를 저희들이 통째로 오늘 빌려 쓰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4인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이 두 개라 가지고 두 명, 두 명씩 이렇게 숙박을 하는데 오늘 저희는 와이프하고 저하고 둘이만 왔는데 예, 저녁에 그 바베큐도 숯불하고 준비해 준다니까 오늘 저녁은 야외에서 예, 고기를 또 맛있게 한번 구워 먹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마루 밑에 보면은 옛날에 교체한 그 옛날 기와장들하고, 예, 공사하고 남은 기와장들 있고, 이 문하고 이런 기둥들, 이런 나무들을, 예, 그라인딩해서 표면만 벗겨내고, 옛날 있던 나무, 예, 집 구조가 그대로고, 일부 석가래하고 그 기둥하고 이제, 썩었다고 봐야죠. 그런 것들은 몇개 교체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석가래 밑에 보시면은, 예, 옛날에 그 쌀이나무, 대나무로 짠 광주리죠. 예, 광주리가 이렇게 있는데, 야, 저 진짜 이거 오랜만에 보는 물건들입니다. 이 정원이 보시면은, 정원이 한 100평 될것 같습니다. 와, 이 집터 빼고는 전부 꽃으로 이렇게 심어 놓으셔가지고, 예, 봄꽃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예, 활짝 잘 피어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딱 타이밍을 잘 맞춰서 예, 온것 같습니다. 저 뒤에도 지금 예, 정원이고 저 뒤에 제가 한번 둘러 보겠습니다. 여기가 본체 뒤쪽인데 예, 이렇게 디딤돌 판석을 쫙 깔아가지고 예, 예쁘게 예, 집을 정말 깔끔하게 꾸며놓으셨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엄청 부지런하신 모양입니다. 아이고, 이 넓은 정원을 매일 관리하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인 아주머니는 창원에서 이쪽으로 이집 옛날 그 100년 고택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예, 지금 펜션으로 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집 뒤쪽에는 지금 장독대, 예, 옛날 장독대 그대로 남아있네요. 야, 장독도 엄청 큰 항아리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창고 옆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있는데 여기는 아궁이를 이렇게 불을 뗄 수 있게 조그만한 가마솥하고 아궁이 뗄 수 있게 이렇게 장작하고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옛날 그 석유 램프죠. 예, 석유 램프. 아, 이런 것도 있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옛날 다림질 할 때, 다림이죠, 다림이. 옛날 다림이. 숯불 여기 올려가지고, 예, 옛날에 옷 다릴 때 쓰던 다림이고, 이거는, 이것도 불에 달궈가지고, 예, 그, 옷깃 펼 때 눌러가지고, 아, 저도 엄청 어릴 때, 이 본 물건들이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 조그만한 텐마루, 예, 요, 안쪽에 지금 통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내를 개방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이제 안방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별채 있는, 예, 안방이죠. 별채 있는 방인데 이렇게 침구류, 예, 침대는 아니고 이렇게 높은 매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야, 고 가구들도 이렇게 있네요. 아, 가구들도 이렇게, 예, 옷장이죠. 옛날 옷장입니다. 그리고 소파도 이렇게 놓여져 있고, 예, 이것도 고가구죠. 예, 테이블로 쓰는 고가구. 그, 여기 보시면은, 야, 전망 멋지죠. 이렇게 마치 카페 온 것처럼 이 통유리를 해가지고, 예, 시원하게, 예, 본체하고 마당을 이렇게 볼 수 있게, 예, 통유리를 엄청 크게 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옛날 한옥집 구조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예, 벽을 바깥으로 돌출시키고 위쪽에 이렇게 작은 창고로 쓸 수 있게, 예, 이렇게 또 만들어놨습니다. 예,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가지고 지금 석갈에 이거 다 저 껍질을 다 벗겨내고 안에 나무 속살, 예, 원래 색깔대로 다 나오게 해놓고 상들리죠. 이걸 또 달아 놓으셨고, 예, 지금 회치를 해가지고 집은 상당히 밝고, 예, 깨끗한 그런 분위기고, 여기 대들보도, 예, 옛날 나무 그대로, 예, 그대로 남아있네요. 아, 여기 옛날 녹그릇도 있고, 아, 사기그릇, 예, 옛날 그릇들도 이렇게 조그만한 단지도 있고, 역시 대감님 집이라 가지고 별채도, 예, 방이 큽니다. 예, 이렇게 소파까지 이제 들어가고, 예, 두 명은 충분히 잘 수 있는, 예, 그런 거실 겸, 예,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엌인데, 예, 부엌은 옛날 조그만한 방 하나를 이렇게, 예,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개조를 해 가지고 여기도 창문으로 해서 상당히 개방감 있게, 예, 그렇게 해놓으셨고, 아, 집이 정말 깨끗합니다. 진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지금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저기 또 대나무 광주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뭐 필요한, 예, 뭐 양념류하고 냉장고 뭐 다 있네요. 조그마한 상도, 반상이죠. 반상도 있고, 예, 요리할 때는 인덕션, 예, 이걸 또 사용하면 되네요. 싱크대, 예. 뭐 부엌은 작지만은 뭐 이 정도면은, 예, 몇 명이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아, 여기는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지금 타일을 해가지고 완전히 현대식으로 이렇게, 예, 다 깨끗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예, 화장실은 한옥이지만은, 예, 요새 다 이렇게 현대식으로 이렇게, 예, 리모델링을 잘 해놨습니다. 진짜 호텔 같습니다. 한옥 호텔. 여기는 작은 방인데, 별채 있는 작은 방인데, 아, 여기도, 예, 고가구 해가지고, 예, 두 명은 충분히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아, 여기 들어오니까 나무, 소나무 향이 확 나네요. 아, 향기 좋습니다. 예, 조명도 깔끔하고, 예, 집도, 예, 진짜 깔끔하고 벽지도 깨끗합니다. 여기 마루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바닷가가 저 멀리 보입니다. 예, 여기서 정원도 예쁘게, 예, 볼 수가 있고, 저 멀리 이제 당항포 바닷가가 보이는 전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제가 여쭤보니까 이 옛날 고택을 사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했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하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구입한 가격보다 더 들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은 안 해주시는데 이 공사하는 비용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무 표피를 전부 다 옛날 나무들이 시커멓기 때문에 다 벗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와도 싹 다 새 걸로 다 바꿨습니다. 창고 저쪽 기와까지 새 걸로 다 바꾸다 보니까 비용이 예, 이 그 옛날 시골 고택 이거 구입 비용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었다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구입하려면 옛날에 했더라도 한 200평이니까 한 뭐 1억은 넘게 주셨을 거고 1억 5천 제 짐작입니다. 그 정도 들었을 것 같고 리모델링 하는데도 그 정도 들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총 지금 투입된 비용은 한 3억 좀 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은 됩니다. 이제 해도 서서히 지고 배도 축축을 하니까 이제 영상은 그만 찍고 저도 이제 저녁 바베큐 파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연휴 되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